물건이 안 보이는데? 아, 뭐 수산물을 보내셨나 봐. 뭐지 저게?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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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데? 어머, 어머. 부자인가 보다. 실하다, 실해, 실해, 실해. 어머, 어머, 소리가 저기로 나온다. 암캐야, 암캐야. 언니 이거 우리 쪄먹자. 쪄먹자, 쪄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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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캐, 암캐. 세상 다 암캐야. 암캐, 암캐. 세상에. 내가 개값을 내가 꽃게 장사 알거든. 네. 요거 한. 50만 원 넘어. 오. 선생님, 그리고 이거 보내신 분이 말씀을 전한 게 있는데, 네. 김미 선생님의 간장 게장을 꼭 좀 맛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아, 담아드리죠. 어. 어머, 추운데 무슨 간장게장이야. 쪄먹지, 그냥. 아니야, 게장도 담아드릴래. 내가 전문의 게장이야. 아, 웬일이야. 세상에. 네. 먹어. 네. 고소한 그 맛이 딱딱 들어오네. 아, 이게 순간적으로 짭짤함에도 눈물 날라 그래. 너무 맛있어서. 이게 간장게장이 쉬운 게 아니요. 어려운 거야. 아, 국물에서 아주 진한 향이 우러나네. 온갖 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 나는 오늘 레시피를 딱 눈으로 봤어. 당겨야 돼. 몇 시간 구워야 돼? 한 시간. 와, 이게 다 넣는 건가? 저쪽에도 장작. 더 넣어, 여기 물? 더 넣어야 돼. 한 세 병씩 더 넣어. 여기 있는 것만 다 넣으면 되겠다. 게장을 미연이도 싸주고 저기 옥수기도 싸줄 거니까 국물을 더 해야 돼. 물을 몇 통씩 더 넣어야 돼. 이거 두 개씩 넣어요? 두 개씩? 간장 아니 하나 반. 하나만? 하나 반? 자, 이거 다 오세요. 자, 아이쿠. 뭐예요? 황기. 황기. 고추씨. 아, 고추씨. 마늘. 똑같이 넣으세요. 네. 양파 3개. 지금 톡팍하시네요. 자, 저쪽 양파 3개. 자, 사과 2개. 다시마.
불러꺼라. 너무 소리 질르지 마. 깨라. 앉은 자는 서고 가라. 드릴게요. 야, 뭐야? 네? 몰라? 쟤네들은? 뭐 용님은 있는 거 모르지. 뭐 우리도 뭐 몰라? 모르고 갔는데. 가려, 가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 뭘 천천히 가니? 빨리 가야지. 빨리 가자, 빨리. 저 보인다. 손님 오셨어요? 빨리 가자, 빨리. 어? 손님 오셨어요? 누가 저렇게 물러가라. 앉은 자는 서고. 한 번 맞춰봐. 복점이야? 복점이세요? 여자야. 복점? 아니야. 돈 많은 분이야. 간장게장을 이렇게 사서 보냈어. 게장, 그러니까. 게장을.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누구야? 이분이야. 그 이분이 뭐야? 복점인데. 복점이세요? 여자야. 남자냐? 여자야, 여자. 여자, 여자. 내가 그랬잖아, 여자 같다고. 소꿉친구. 성만. 어? 성만. 김. 김 끝자. 이름을 다 알려줄게. 에이, 그러면 되죠. 아니, 알 것 같아. 김자에다가 저기 림자. 림? 림자. 끝에가? 용님 언니야! 김림. 용님 언니야. 용님 언니야. 김림. 용님 언니야. 어머! 언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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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어머 언니 언니 언니! 아니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웬일이야? 아니 언니! 근데 벌판에 서 계시다. 언니! 수미야! 어머 언니! 웬 돈을 이렇게 썼어? 아유, 김수미를 생각하면 게장 생각밖에는 안 나. 아유, 맛있어, 지금. 언니, 지금 게장 담고 있어. 그래, 그래. 담으려고. 어머, 언니, 언니. 왠지 그대가. 아유, 왜 이렇게, 아유, 예쁘게 하고 오셨어? 미연이랑 얘는 언제 왔어? 저요 아침에 왔어요. 아, 잠깐요. 새벽 차 타고 왔어요. 얘는 이제 식구도 아니잖아. 그렇죠. 미연이도 그렇죠. 아유, 이런 걸 왜 먹어? 추운데 나는 안 먹고 싶어. 한 앞에 15마리, 10마리 정도만 시키면 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죠? 응, 어, 별거 아니야. 나는 3마리만 할게, 예의상. 나는 한우 청만 할게. 여우셔. 한우 청만 할게. 자, 목욕시키자. 자, 여기는 다 암캐예요. 암캐인데 네. 때가 많은 게 여기 밑에 껍질, 배에 있는데 여기를 깨끗이 닦아주면 돼요. 응? 이렇게 여기 개가 맛있는 개가 이거. 네. 오. 토실토실해요. 개 먹을 때는 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깨끗한데? 이거 게장은 원래 암캐로 담는 거예요? 암캐가 알이 있어서. 알이 있으니까. 어, 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선호하지. 맞아. 어머는 세 개 다 했어. 조금 더 하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나 했어. 아, 아니 방금 오미연 선생님이 세 개 던지시는 거 봤는데. 아, 그래? 아, 아유, 정말 와가지고 막 어? 네. 맛있는 거 해주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다 가면 된다고 저 왔더니 아,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어, 이런 경우가 있대 없게? 그러게요. 여기는 있습니다. 네. 여보게 왜 그러는가? 예. 어, 이보게 일 잘하시네요. 아유.
야, 진짜 이게 네. 알이 꽉 차가지고 맛있는 게다, 맛있는. 이게 게가 묵직하잖아. 그러네, 무겁네. 어, 무거워야 돼. 그래야지 에이, 내용이 좋은 어머, 거야. 얘는 왜 떨어져? 어? 왜 떨어지는 아, 거야, 이거, 얘는? 이거, 아, 떼버리니까. 그, 너무 힘이 세신 거 아니에요? 이거 봐, 나는 더 많이 하면 안 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세 개만 하면 돼. 이거 하나 실수하면 열 개씩 더 하셔야 돼요. 아, 아 이런 기회 같은 게 온 거야. 눈 오는 날 개 닦는 거 처음이야. 어, 이게 진짜 눈이 오네요. 어. 그러니까. 아. 자. 야. 야. 요거 조심하세요, 뒤에. 어, 우리 호도 고, MBC 공채인가? 아니지. 케베스예요. 케베스. 옥숙 선배하고 저기 오미연 선배님하고 나는 MBC 공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야, 우리, 어. 저기 우리 MBC 규율이 좀 막강했어. 아, 그때 당시에요? 그냥 어려워하지 서로. 서로 지금 어, 같지 않지. 조금 선배 후배. 어, 몇 기셨어요? 6기시라고 하셨고. 어, 나는 6기. 12기. 어, 선생님 몇 기? 14기. 아. 얘들아, 빨리 해. 봤니? 얘들아, 빨리 해. 봤니? 얘가 지금 선배한테 이거 이렇게 많이 지금 한 통을 다 맡기고 이거 다 한 거야? 이거 봤니? 다 했죠. 뭐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속 터져 죽어. 정말. 얘 여기 있어. 아, 정말. 얘가 지금 선배한테 이거 이렇게 많이 지금 얘가 지금 선배한테 이거 이렇게 많이 지금 아니, 다 맡기고 너 일 잘하잖아. 아니, 이렇게 직접 갖다 주는 선배님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서. 어머,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군기. 그럼. 군기 잡기 걸렸네. 내가 저기 전원일기 끝날 때까지 거의 밑에 지영이랑 들어오기 전까지 커피심부름 했잖아. 우리 그때는 다방까지 가서 이거 들고 오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내셨죠? 그래서 나처럼 했어야 됐어. 어떻게? 방송국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수사반장 하는데 쫙 앉아서 리딩을 하는데 그 앞에 다방에서 그걸 시키면 이제 후배들이 가갖고 이걸 다 타주잖아. 근데 내가 사실 좀 뿔이 난 거 아니. 사실 좀 뿔이 난 거 아니. 주연급 탤런트 뽑아놓고 웬 커피 심부름이라고 약간 이러다가 덜그덕덜그덕 그래서 딱 깼어. 아, 고의적으로요? 고의적 반반. 반반? 실수 반반. 그러니까 계획되는 우리가 그랬더니 쟤는 시키지 마. 그래갖고 난 안 했잖아. 난 그다음부터 안 했어. 지혜롭네. 아, 나는 김용림 선생님한테 한번 야단 맞은 적은 있어.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인사를 이렇게 어느 순간 확 지나쳐를 버리면 선배님이 지나가면 돌아가서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러고 지나다녔더니 어느 날 옥수가 일로 와봐. 네 그랬대. 너는 다 좋은데 넌 인사성이 없어. 방송에서 그러면 안 돼.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이따 여쭤봐야지. 계단 조심하세요. 안 추우실까? 청춘이시네 진짜. 걸음걸이 못 쫓아다녀. 아이고. 얼마나 빠르신데 뭐. 아유 이 장작으로다가 이렇게. 예. 야 오랜만이야. 호야. 예. 너 애쓴다. 아 아닙니다. 여기서 일 많이 하더라. 예. 아니 김영호 선생한테 다 배운 겁니다. 그래. 네. 선생님, 선생님 옛날에 나 인사 안 한다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는데 그러네? 내가 왜 너를 이뻐했는데? 그 이후에 이뻐했지. 그랬니? 그래서 송옥숙, 너 이리 와봐. 너 다 좋은데 넌 인사를 좀 인사성이 네가 없어. 네가 좀 건방졌어.
근데 눈이 나빠서 그랬다니까요. 그랬어? 너 연기도 잘하고 다 좋은데 너 인사성이 없으면 안 돼. 인사 똑바로 하고 다녀.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고 엄마 김용림 선생님 되게 깐깐하고 무서워. 내가 가서 일렀어. 어, 그랬구나. 그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지. 다 지적하고. 그래. 그러고 나서는 되게 맞아, 이뻐했어. 맞아. 그 얘기하고. 내가 그래도 너 이뻐했어. 연기 잘한다고. 맞아. 얘들. 선생님 그 얘기하셨어. 여자 분장실에 들어오시면 다 배우들, 여배우들이 그러니까. 긴장했어. 규울부장이야, 규울부장. 여기 재료 들어간 거 있어. 어? 재료 들어간 거. 뭐, 뭐? 왜 게장이 왜 집에서 못 담는 줄 알아? 왜? 왜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어. 그러니까 팥불이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뒷불이하고 멸치, 생강, 대추, 통후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누가 집에서 게장을 담냐고. 불 좀 더 떼시오. 네. 저기 네네 집은 오빠가 네.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게장 못 얻어갈 것 같아. 그래. 왜? 가야 돼? 가야 돼가지고 우리 어머 눈에 또 가? 응. 왜 일찍 가? 저는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정말이야? 먹지도 정말 못하고 그래.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내가 점심 이제 주소를 줄 테니까 혹시 붙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거요. 아니 보내드리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은데 정말 가는 거야? 네네 우리 옥수기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다 가야지 돼. 아, 가셔야 돼요. 예, 너 너네들하고 같이 있어서 더 좋았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언니 얼굴 빨리 갔으니까 그래. 알았어. 어휴, 그래. 언제 한번 나 보자. 저번에 같이 삽시다 어? 하는 거 봤어. 응, 어,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탄다며. 갈게요. 가. 오늘 고마웠어. 어? 아유. 옥수가. 선생님. 아유, 진짜. 아유, 생각 같은 사람 더 자주 뵈야 되는데. 아유. 하여튼 잘 살아. 아, 그럼요. 다음에 다시 날씨 따뜻할 때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우리 날씨 따뜻할 때 또 오자 여기. 그래요. 얘네들이 안 불러도 우리끼리 우리끼리 카메라 밖에서 놀아. 그래. 밖에서 놀아기나. 시간에서 오면 언니 그래. 6월 달에 보리모가지 필 때 한번 그래, 그래. 오세요. 좋아, 좋아. 그래, 아, 자, 근데 감사합니다. 요렇게 끝이 아니고요. 이건 또 뭐야? 김치미 약밥, 약밥, 예, 예. 김치미 김치가 담은 거 약밥. 조심히 가세요. 안녕. 맨손으로 안 보내. 선생님 3대가 복 받을 거야. 오야 오야 오야. 가세요. 네. 고마워. 아이고. 에이, 잘 갔다 하죠. 들렸나? 들렸나? 아우. 뭐라 그러셨어요? 네. 뭐라고요? 아, 계속 방송을 봐. 잘 가요. 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얼추 다 저기 배 놨어. 막판에 어머 소주를 넣어? 소주를 넣어요. 오. 30분 있으면 끝나. 얘 차갑게 식혀갖고 넣으면 돼. 아. 혜정아, 네네. 꽃게 찌자. 우리 꽃게 쪄서 언니 꽃게 쪄서 먼저 잡수 찌자. 고마워. 걔는 찔 적에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단 게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단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뚜껑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한 20분 찌겠습니다.
개가 다 쪄줘서 개부터 먹고. 혜정아, 저쪽 개를 네가 좀 잘라줘도 놔줘. 네네. 네네. 아, 맛있겠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수저로고 뭐 뜨세요? 맛있어. 아우, 순순해. 싱싱한 게 느껴져. 네. 얼굴은 조금 닦아. 여기 얼굴 여기 못 묻었어. 야, 고소 담백하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잘 삶기도 잘 삶았네. 혜정이가 정말 맛있네. 그 알이 오돌오돌한 게. 나도 오랜만에. 혜정아, 딱 맞겠었어. 너무 쪄도 안 돼. 진짜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있어. 더 먹어. 근데 혜정이는 원래 너 혼자서 이 프로 하기 전에 혼자 살 때도 음식을 잘 하더라. 몇 번 내가 방송 보니까. 잘해. 그런데다가 이 김회장네 프로를 하면서 수미한테 완전히 큰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는 너가 아주 말하자면 옛날에 어른들께서 아 맏며느리한테 제사상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이 살림을 다 쟤한테 맡겨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더라고. 그 공간 열쇠는 언제 주실 거예요? 내가 99에 줄 거. 공간 열쇠 못 줘. 고관 열쇠를 따로 빼돌려야 되겠어, 내가. 저기, 옥수수하고 오면 갔나? 어디 갔어? 갔어. 네? 바쁘다고 갔어요. 아까 갔어. 바쁘다고. 너 살아나가자마자 갔어. 맛있는 거 해주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다 가면 된다고 왔더니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게 없게. 그러게요. 여기는 있습니다. 네. 옥수가 미연아 간장. 목이네요. 간장 게장 네 마리씩 보내줄게.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너희 없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미안하다. 네 목까지 내가 다 먹을게. 한참 됐는데 먹어본 지 오랜만에 맛있게 먹네. 네. 하나. 둘, 셋, 넷. 좋아하게 될 거야. 지나버린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라. 잠겨야 돼. 나는 그 불암형님한테 어른이시니까. 그래. 네.
이것 좀, 이거 뜯는 칼. 뜯을까요? 어. 오늘 오신 손님들 네네. 선물로 드리려고 양념게장 아, 만들어서 가실 때 드리게. 딱 좋아. 봐봐, 아우 맛있어. 아우, 밥 생각이 확 나. 네. 양념게장. 우와, 어머,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와. 살아있어. 산 걸로 해야 돼. 아, 그래야지 그래. 맛있지, 싱싱하고. 어, 그럼. 이걸 더 칫솔로 닦아서. 아. 야, 부부 수업이니까 니네 둘이 해. 예. 네. 여기다가. 야, 금동아, 일로 와봐. 네네네. 오빠 이거 장갑 껴. 칫솔로. 네. 여기 칫솔. 이건 떼내고. 네. 요렇게 해서 살았을 때 요렇게 닦아갖고. 네. 앉아, 여기. 그러니까 얘는 뜯어내라는 말씀이시죠? 어, 가위로 딱. 옳지. 어, 칫솔로 닦고. 여기로 닦고. 어. 오. 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아, 시원하다. 지금 내가 샤워하는 기분이야? 어떻게 걔보다 오빠가 더. 아, 다 떨어졌다. 아, 잘 떨어졌다. 얘가 힘을 쓰네요. 그래. 네. 어? 미안해. 선생님,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요. 무슨 물이 너무 세서 그래. 수압이. 이것도 다 수업의 일환인 거죠? 어, 내가 약하게 잘 안 튀게 할게. 네. 괜찮습니다. 어. 자, 요 정도로 할게. 네. 요렇게 안 해. 요렇게 할게. 아, 시원하네요. 야, 어깨를 목욕시키는 거야. 뭐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치? 됐어, 이 정도는 불순물 없는 거야. 불순물 되네. 미안하다. 맛있는 뭘 맛있는 게장으로 변신시켜줄게. 야, 맛있겠다. 이거 저 재료가 싱싱해서 훨씬 더 맛있겠다, 신선해서. 부을까요? 응. 이렇게 해서 고운 소금. 고운 소금인가요? 얘네들을 네. 양념 만들 동안 네. 살짝 죽이는 거야. 어, 기절시키는 거야. 기절시키는 거야. 그래야 뚜껑 따기가 쉬워. 아. 그리고 이제 양념 만드는데 봐봐, 칼 좀 줘. 네. 줬어? 네. 칼. 이 마늘 이렇게 많이 넣어. 많이 넣고 도마 하나 갖고 와. 생강 반만 넣을래. 자를까요? 반만 넣어. 고추를 어떻게 쓰냐면 아주 가늘게 이렇게. 칼이 잘 안 들죠? 칼이 안 들어. 칼이 잘 안 들어. 아니 근데 이게 수민의 게장으로 유명해지셨잖아. 그 계기가 있으세요? 어. 아니 하도 우리 집에 오면은 먹으면 나갈 때 싸달라 그래 한 마리씩. 아. 집에 이제 남편 생각나니까.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우 이러지 말고 네가 만들어서 팔면 편하게 사 먹겠다. 그게 말이 씨가 된 거야. 그렇게 시작한 거야. 나는 그냥 혼자 우와. 어렸을 때 엄마가 늘 해줘갖고 그 맛을 찾아가지고 기억을 하니까 기억을 입에서, 해갖고 몸에서. 입에서 엄마가 해줬을 때 나는 맛이 날 때까지 해봤어. 그 맛이 날 때까지 하신 거죠? 어, 해봤어. 네. 왜냐면 나는 엄마가 18살에 돌아가셨어, 내 나이. 아. 그래서 음식을 못 배웠어. 근데 너무 엄마가 해줬던 게 그리워서 해봤어. 자꾸 하니까 아, 그 맛을 어, 기억하신 거잖아요. 너무 간절하니까 되더라고. 자, 참치 액젓을. 자, 참치 액젓을 봐봐. 네. 그냥 한식은 그냥 이 정도 양이면 네. 이렇게 하는데 또 양념게장은 그냥 저거 양 보고 네. 내가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5:5로. 소금을 좀 줘, 소금. 아까 그 하나야. 고운 소금이요? 어, 고운 소금.
그 참깨는 이따가 나요? 지금 넣어도 돼. 아, 그래요? 향이 올라와. 좀 넣을까요? 어, 더. 항상 양념을 이렇게 해서 옮겨 이렇게 해서 좀 얘네들 좀 재놔야 맛있어. 바로 하지 말고. 어. 네. 그 서로 걔는, 어우러져야지. 걔는 최대한 싱싱할 때 이렇게 해서 좀 어우러져야 양념도 맛있어. 양념은 끝났어. 이제 걔를 손질하는데 얘가 아직도 살아있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얘를 이렇게 따야 되거든. 네. 이게 굉장히 힘드니까 한번 그 간장 게장은 뚜껑에 밥도 비벼 먹고 그런데 양념 게장은 굳이 뚜껑 안에도 이렇게 굳이 뚜껑 안에도 이렇게 뚜껑 안에도 이렇게 해도 돼. 어머.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을 거야. 아, 토막 쳐서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 돼. 해봐. 아, 껍질은. 아가씨 놀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옳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니네 무서워서. 오빠 하면 내가 알 뺄게. 알을 잘못 빼면 안 돼. 알을 여기 넣어야 돼. 봐봐. 봐봐. 했지? 우와, 얘는 노장이. 요 안에 알이 들었어. 아우, 너무 싱싱하다. 너무 싱싱, 살았으니까. 진짜 싱싱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뜯어내야 돼. 해봐, 하나. 아, 떨어지겠다. 나 할 거야. 아이고. 아이고. 어, 생각보다 안 잘려. 힘드니까 이렇게 해버려야지. 힘드니까 이렇게 해버려야지. 여기 있는 얘네도 퍼내야죠. 그럼 당연히 당근이지. 이 딱딱한 거는 빼고 요거는. 칼이 잘 안 들죠? 오, 얇아. 칼이 안 들어.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준규입니다. 저는 박노자 식자 박노식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아, 그 2세들이 이렇게 특징이 있다면 그 형님들이 이렇게 모이라 그러면 거의 스케줄 없으면 다 모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안 들어 속상한 아가씨 잘 가라요. 어, 아, 어, 칼 신의 칼. 우리 칼이 안 들잖아요. 어머, 이거 칼 가는 사람 왔어? 어, 불러 불러. 아, 진짜? 불러. 어. 근데 칼을 지금 쓰고 있는데 딴 데 돌다가 한 2, 30분 후에 오시라 그래. 조이. 칼을 갈아야 되는데요.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이 동네 돌대가 또 있으세요? 아직은. 아, 아직 없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칼을 하나 드릴까요? 어? 바꿔 쓸 수 있는 칼을? 어, 그래요? 네. 칼이 안 들어가지고요. 우와! 오! 한번 닦아서 쓰세요. 네, 네, 네. 우와! 선생님, 어. 완전 전문가 칼. 일단 칼 한번 이거 써보시라고. 아, 진짜? 어머, 그래? 칼도 판대? 아, 이게 갈아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건가? 어머, 그래? 칼도 팔아요? 네, 칼 주세요. 조금만 계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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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칼 간. 장난 아니지, 오빠? 무섭지? 어, 무서워. 우와! 조금만. 우와! 그냥 잘려. 우와! 그냥 잘려. 우와! 칼 갈아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혹시 네. 아까 빌려주신 것 같은 네. 칼 또 하나 그런 더? 칼 하나만 더 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갈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쓸 칼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쓰시면 돼요. 네. 한번 닦아서 쓰세요. 네네네네네. 이거 칼 다 갖고 가야지. 네. 어. 칼을 하나 더 빌려왔어요. 어머, 이거 두 개로 쓰시고요. 어. 저 칼 두 개는 갈아, 어, 그 칼을. 아, 근데 저렇게 칼을 갈아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차 안에 칼 가는 기계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힘들어. 저런 아저씨 만나기. 그러니까요. 칼을 갈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한 번도 안 가신 거구나. 네. 한번 갈아봐요. 우리 조순대 잘 갈아요. 아, 그래요? 네. 오, 무서워. 오. 아, 칼도 팔아요. 칼? 그냥 주방 쓰는 칼. 네. 어떤 거?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칼을 팔기도 하시는 거래? 오. 그것도 내가 아는 분 같은데? 어, 조수라고 그러시던데? 조수시래? 조수시래. 아니야, 근데 배우 같아. 자. 오! 아우! 오! 아니야, 우리 조수예요. 오! 우리 조수예요. 아, 이거 칼을 잘 쓰시네요. 우리 조수예요. 칼을 잘 쓰세요. 왜? 예? 칼을 아주 잘 쓰시네. 오, 오, 잘 가셨네. 마스크 좀 벗으면 안 돼요? 아니, 칼 다 갈고. 한번 나와봐, 이거. 아니, 진짜. 칼 갈았어요. 자, 쌍칼, 쌍칼. 벗으면 안 돼요? 선글라스 벗어보면 안 돼요? 괜히 우리가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 마스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머! 엄마! 아시겠죠? 저기야. 아니야, 아니야. 박씨야, 박씨. 네, 박씨. 박씨야! 악령 포서. 박씨야! 아우, 무서워 죽겠어. 엄마! 잘 씻어. 엄마, 엄마. 야! 야, 뭐 이렇게 금방 알아? 아, 나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홍아. 아, 저기요. 아유, 근데 여기서 혜정 선배님 피하려고 형이 계속 앞에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딱 봤는데 준기 형. 아유, 뭐야. 아니. 아유, 야. 진짜 다 갈아드리고. 아유, 뭐야. 연습 겁나게 했어. 아니, 아, 칼 가는 거. 그래, 야, 이거 아니, 순서도 있고. 아니, 뭐야, 이 차는. 이 차는 빌린 거죠. 아, 진짜? 아, 주인. 아저씨가 원래 주인이야. 아, 그게 빌린 거야. 그렇죠. 숫돌에다 딱 붙이고. 숫돌에다 면을 딱 붙이고. 이걸 딱 붙이고. 예. 아, 이 사기. 오빠 칼 잘 가네. 이 사기 집단.
아 이게 뭐야? 어, 형 바지 뭐예요? 아니 누가 지금 뭐 하고 왔어? 김장하고 왔어? 아마. 여기 선생님 게장 담그시다가. 잠깐만, 아 이러 나 나갈래. 나와. 어머 이게 웬일이니? 손님이 왔는데 막 이런 걸 묻혀. 미안해, 이거 빨리 빠빠라. 아 이거 새 바지라고. 아 어떡하면 좋아? 아 너무하네. 미남이니까. 미남이니까 얼굴만. 아니 이 누나 뭘 먹고 왔어? 아니 오랜만에 봤는데 뻘고 묻히고 막. 아~ 야, 넌 뭐 하는 거야? 야, 나 정말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몰랐어. 몰랐지. 하나야, 잘 있었어. 저기 더 멋있어졌네. 아니, 얼굴이 더 슬림해졌어. 물티슈 좀 줘. 이게 뭐야? 물티슈 들어. 일단 말려서 터시고요. 나 잘할 수 있었는데. 나 지금도 충분히 잘했어. 나 깜빡 속았어. 완전히요. 완전히. 형, 그거 일단 살짝 말리시고요. 어디 있어? 퐁퐁으로 이거 닦게. 아이고 이게 퐁퐁인데 질라나 모르겠다. 아이고, 아 미안하다. 빨리 하자 하던 거. 예. 이거 마무리를 해놔야지 빨리 버무리지. 그러니까요. 응. 그러시지. 오빠 여기 앉아. 오빠 여기 앉아. 나가보래. 형 앉으세요. 야 웬 뭐야? 아니잖아. 아니 이거 오는. 손님들, 게스트분들 네. 싸주려고, 빨간 게장. 싸주려고? 응, 네. 싸주려고. 가져가시라고. 싫어해? 싫어해요? 엄청 좋아하죠. 응. 이거 어떡하냐. 괜찮아요. 오빠 커피를 줄까요? 녹차를 줄까요? 커피죠? 아니야. 예? 저기 네. 회장님네 모시고 가고 네. 거기가 인사해야 돼. 엄마 왜 이렇게 이뻐졌어? 빨리 만들어. 나? 뭐야 이건. 아니요, 지금 나를. 뭘 묻히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들. 붙이고 이렇게 더럽게, 야, 붙이고 이렇게 더럽게, 야, 왜 이렇게 더럽게 있는 거요? 손님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칼갈이로 했어? 아니 내가 그냥 평범하게 등장하기 싫어서 또 칼하고 연관이 많으니까. 그럼 칼하고 연관이 많죠. 맞아. 한번 엮어봤는데. 쌍칼. 얘 때문에 그래. 얘가. 나는 전혀 의심 안 아니, 했어. 얘가 계속 칼 가는 건 안 보고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 누군가 보고 있었구나. 무서워. 아, 여기 못 있겠어. 아, 여기 못 있겠어. 아니, 왜 저래. 누나, 왜 그러세요? 아우. 야, 아니, 너 오빠. 괜찮니? 괜찮아. 난 너 안 괜찮아 보여. 아니, 괜찮아. 밤새야 돼. 밤새야 돼. 오빠, 내 얼굴에 안 튀었어? 너 아주 너 더러워. 하나야, 왜 그렇게 됐어, 너는? 완전 변했어. 아, 재밌다. 아니, 이 팀이 진짜 너무 부럽거든, 아니, 나는. 어쩜 그렇게 나이를 안 먹냐, 얼굴이 이렇게 이뻐졌냐, 피부도 고와지고. 어. 아니, 요즘 와이프가 이렇게 신경 써서 뭘 붙여주고 해. 아, 그래? 옛날에 나 일도 안 했거든, 그런 거. 아니, 피부가 너무 고와졌네. 아, 좋은데? 주름도 펴지고. 그래? 아유, 엄마는 확실히. 이제 막 주름도 펴지고 할 때 침을 이만큼 줬어. 아, 여기 그랬어? 아우, 여기 왜 이래? 아, 막 고추장 묻히고 막 침 튀고 막 야해, 개 튀고 막 아, 나 더럽고 막 왜 그러는 거? 나 무릎팍에 피 나는 줄 알았어. 와, 야 오늘 진짜 귀한 손님들 많이 오셨네요. 아이고 오늘 반가운 손님들 많이 오셨다. 나 좀 이거 좀 숟가락 갖고 와봐. 간 좀 보자. 봐봐. 아니야, 네가, 내가 아까 소금물 넣었는데. 먹어. 소금물 넣었는데. 그래. 소금물 넣었거든. 어때? 싱거? 아니요, 바로 먹긴 좋아요. 어. 이거 어차피 양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먹을 거란 말이야. 딱 좋아요. 딱 좋아. 아, 딱 좋아. 딱 드시면. 이거 짜면 안 돼. 네, 더 짜면 안 돼. 못 먹어. 봐봐. 아우, 맛있어. 어우, 맛있다. 맛있어. 아이고. 맛있대. 야, 칼칼한 게. 아우, 밥 생각이 확 나. 네. 여기다 다 싸놨다가 우리가 손님이 몇 명이지? 아니, 피아노 치고 뭐 이런 분까지. 아, 그분들까지 한 다섯 분. 그럼 그분들. 셋, 여섯. 넷, 다섯. 다섯 분. 이거 알바. 어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누르니까 알이 그냥 쭉쭉. 아유, 맛있겠다. 아이고. 이 게야 속으로 양념이 쏙 들어가고 있다가 더 맛있어. 선배님 사실은 요즘 정서가
그냥 귀찮으니까 나가서 사 먹고 뭐 하고 이러는데 맞아. 이렇게 손님들 오셨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또 그래. 이렇게 싸주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훈훈할 거야. 그래. 이런, 요새 이런 집 없어. 어, 귀찮은 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응, 응. 오, 회장님네 사람들 표! 회장.